오늘은 브루의 업데이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브루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은 공식적으로 총 7가지인데 제가 생각한 중요 업데이트는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3개를 먼저 빠르게 알아보고 중요 업데이트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업데이트 4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유용한 업데이트이니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영상이 정말 좋은 영상이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AI 목소리 추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일본어 57종, 영어 20종의 새로운 AI 목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브루의 기능 검색입니다. 브루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해당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텍스트에 타이핑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프리뷰 화면에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면 효과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 퇴장에서 타이핑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핑 효과를 추가하신 다음에 삽입에서 효과음에서 키보드라든지 타이핑으로 검색하셔서 효과음을 입력하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한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세 편집 단축키입니다. 클립이 아닌 단어 자체를 나눌 때 정말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기존에는 상세 편집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다 보니 세밀한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이용하여 0.01초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의 시간 조절 기능입니다. 내가 삽입한 이미지, 도형,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의 재생 시간을 최소 0.5초에서 최대 2초까지 재생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해당 클립의 길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클립이 2초 이하라면 2초까지 늘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지 배경 제거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브루에서 바로 배경 제거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배경 제거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에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경 제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배경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기다려온 자간과 행간 조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막을 두 줄로 만들 경우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많은 분들이 문장 간의 간격, 행간 조절 기능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지만 기능이 없어 답답해 왔습니다. 별도의 텍스트 삽입 후 마우스로 직접 움직여서 간격을 조절했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개의 클립을 조절하려면 일일이 조절해야 되는 아주 노가다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고 여기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 또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 클립을 한 번에 선택 후에 서식에서 간격 조절을 이용하시면 선택된 클립에 일괄 적용됩니다. 번역 자막을 추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브루가 점점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보다 더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